안녕하세요. 마술사 최석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로 동전을 이용해서 마술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동전을 이용해서 마술 기술을 이용해 사라지고 나타나는 썸팜이라는 마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썸팜 마술 한번 보여드리고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동전을 제 손에다가 잘 잡아주고 그러면 사라지게 되고요. 동전이 코에서 나타나는 마술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썸팜 마술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썸팜이란 기술은요, 바로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요 사이에 동전을 끼는 기술인데요. 보시면 동전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동전을 떨어뜨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손바닥 위에서 동전을 이렇게 잡아주고 사라지고 여기 있죠. 이 상태로 동전을 코로 가져간 다음에 여기서 입으로 푹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서 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연출을 해주시면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썸팜 마술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봤던 썸팜 마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동전이 있는데요. 이 동전을 자세히 보시면은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사이에 동전을 끼게 되는 기술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전이 손가락에 껴져 있죠? 자세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요 사이에 동전을 이렇게 끼워주는 기술인데요. 손바닥을 대주시고 동전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동전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동전이 껴져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손바닥 위에 손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고 사라지고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살짝 놔주면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동전을 잡고 사라진 다음에 얼굴로 가서 이 손을 가지고 여기 동전이 있죠. 얼굴로 가서 코를 잡고 하면서 이렇게 동전이 떨어지는 연출로도 활용하시면 재밌게 썸팜을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마술들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배웠던 마술들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보여주시면서 사람들과 또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마술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하시고 마술을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더욱 훌륭한 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사 최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